딱 맛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의 등원 룩입니다. 여기에 엄마는 니트를 입고 유치원을 갈 겁니다. 아빠가 나이송이 나보고 엄마 보고 살쪘냐고 그러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맨날 집에 촬영날 말고는 맨날 안 움직이고 집에서 배달 음식 우리 떡볶이 같은 거 시켜 먹고 그랬더니 살이 좀 찐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살 안 찐는다. 살 안 찐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클렌징 같은 걸 알아봤거든? 근데 그런 거는 다 또 굶으면서 하는 거더라고? 그런데 엄마는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니까 그치 굶으면서 못하지 밥 먹어야 되지. 그래서 요즘 속도 더 부룩하고 위장도 좀 비워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클렌징 주스 같은 거를 좀 알아봤거든요. 저는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주스를 찾아보다가 이게 대박인 거예요. 대박. 물 넣는 거야? 물 넣는 거야. 이거를 원래 물을 조금만 한 150?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엄마는 엄청 많이 넣어서 먹어. 그래도 엄청 맛있어. 나는 먹어보고 싶다. 먹어봤잖아. 응. 맛있지? 응. 달아. 달아? 응. 이제 물버릇이 여기 9시가 아직 안 되었어요. 8시 50분인데 그래도 좀 덜 부은 것 같지 않아요? 내일 영상 찍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거 먹고 엄마가 영상 찍을 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완전 카메라 앞에서 딱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설 수 있어. 나한테 나온다. 달달한 사과 맛? 완전 맛있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 마시게 되는 그런 맛? 제가 마시고 있는 게 이거랍니다. 이거는 일반식 먹으면서 그냥 마시는 거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같이 막 굶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겐 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게 먹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진짜 잘 가요. 오전에 일단은 쾌변, 노골적인가요? 쾌변하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다르잖아요.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걸로 이제 또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덜 부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쉽더라고요. 클렌징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하더니 정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 찍을 때나 카메라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이렇게 얼굴과 몸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아요. 옷 입을 때도 그 조그만한 그런 차이로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몰라도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처럼 살림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하는 사람들은 밥 굶으면서 막 살 빼고 이런 거는 안 되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진짜 예쁘다. 응? 단풍 봐. 은행잎 다 물들었네. 은행나무. 물들은 게 뭐야? 지금 노랗게 됐잖아.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네, 맞다. 그치?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할 거예요. 11월 월간 배사 영상이 편집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11월 월간 배사를 보겠습니다. 엄청 두근두근해요. 성적표를 받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내일 영상 찍을 옷 한번 체크하고 기획안도 한번 보고 어떻게 찍을지 머릿속에 조금 더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추 다 가요. 파일이 다운받아졌어요. 11월 월간 배사. 오, 엄청 기네요. 14분 33초.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배사예요. 벌써 11월이요, 여러분. 2021년이 싶었는데 이제 2022년이에요. 저도 이런 발샷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브이로그는 발샷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샐러드를 사러 가는 중이에요. 칠리 베이컨 원볼? 아무튼 저는 그거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아, 단풍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제가 또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속삭이게 되어요.
예쁘죠? 꽃을 갖다가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꽃을 갖고 왔기 때문에 꽃부터 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을 좀 붓고 꽂아놓을게요. 일하면서 이렇게 봐야겠어요. 짠! 스프! 제가 좋아하는 스프. 이 스프 뭐냐면 오아시스의 단호박 우유 스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잘 먹고 있는 스프랍니다. 이거 너무 고파요. 오! 맛있겠다! 요거에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유를 요 소스를 그냥 뜨문뜨문 조금 굳었나 보다. 냉장고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정도 먹으면 엄청 꿀맛이에요. 이거 맛있어.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를 사러 갔다가 파리바게트에서 거기 문 앞에 치즈 뭐 페스티벌인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또 하나 샀잖아요. 이거를 먹고 쫙 배가 고프다. 나 진짜 막 배가 고파가지고 생 짜증이 난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이거를 비상식량으로 먹겠다. 혼자 그 영상을 찍고 이러면 엄청 부끄럽거든요. 부끄럽겠죠. 그래서 그 사지마 피디 님이 엄청 생각이 납니다. 여긴 스프에 제가 파프리카 가루랑 파슬리 가루만 살짝 톡톡했어요. 댓글을 이제 쓰려고요. 제가 친구들이 계속 쓰는 거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재밌고 제가 거기서 많이 배우고 우리 백고님들의 마음도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댓글 써주셔서 고맙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고마워요. 제 채널이 살림 채널이긴 하지만 더 많이 봐주시는 거는 제가 옷을 입는 거나 월간 배사 또 배사 또 옷사 뭘 제가 사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약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늘 같이 든답니다. 한번 남았어요. 네, 점심에 먹을게요. 소보루 냄새나. 소고루빵 같은 느낌인데 크래커에 들어가는 치즈 샌드의 그런 크림 향인데 조금 더 부드러워요. 묽어요. 맛있네.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오타를 이렇게 체크해서 늘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알려주는 친구가 있답니다. 나 오타가 왜 이렇게 있나 몰라요. 지금은 내려놨는데 옛날에는 그 오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긴 했어요. 첫 번째 댓글 예쁘다 배사님.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지금 아이 상담을 가고 있습니다. 상담으로 출연 욕심 있으시네. 오늘 좀 바빴어. 오늘 영상 두 개 와가지고 영상 두 개 보고 댓글은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 내일 쓰지 마. 안녕. 무슨 면이야? 정육면. 뭐.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
짜장술은 맛있는데? 짜장면 안다? 짜장면 비슷하다고. 안 비슷해. 하나도 안 비슷해. 엄마는 밥도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다. 아니 엄마 맨날 다이어트. 와,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클렌징 주스도 마시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보았습니다. 브이로그 같이 찍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